전톰 앤더슨인 줄 알았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뭐 지난 시간도 그랬지만 뭐 해도 해도 너무한 가성비네요. 가성킹의 필살기 1차 맞고 예.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전에 초필살기가 날아오는 예. 느낌이에요. 이거는 좋죠. 야, 메이플 탑, 프레임 메이플 탑. 아니, 근데 진짜 생각해보면은 제가 99년도에 샀다 그랬잖아요, 예. 기타를, 콜트를. 99년도에 32만 원을 주고 예. 샀었는데 가격이 그거보다 5만 원이 더 지금 4만 원이 더 떨어져 있는데 퀄리티가 그거보다 더 좋아? 이 2017년에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요즘에 이렇게 전자제품 같은 걸 봐도 모양은 뭐 그럴듯합니다만, 솔직히 옛날보다 성능이 떨어지거나, 그걸 소프트웨어로 성능이 좋게 보이는 거지, 이렇게 속에 들어간 부품이 점점 비싸지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리 핸드폰이라 그래도. 이거는 부품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메이플탑을 어디다가 20만 원짜리에다 붙여요? 아, 그렇죠. 네네네. 실제로 스펙 자체가 많이 업이 됐죠. 네. 그거를 도대체 어디서 구해오길래?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뭐 나무를 합성하는 것이 아니냐, 아, 그럼 나무를 노벨, 소환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럼 네, 노벨상을 줘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 없는, 에너지가 없어져 간다는데, 지구에. 네. 그럼 지금 뭐, 지구를 구하는, 거의 뭐 지금 도대체 어떻게 목재 수급을 하길래 이런 정도의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참 궁금할 정도로 무서운 가성비가 나오고 있는데, 28만 8천 원에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에 퀼티드 메이플 탑을 올렸고요. 캐나디안 하드 메이플의 매칭 헤드스탁입니다. 예. 미쳤죠. 예. 네. 그게 통내기고요. 네, 메이플 통이고요. 아니, 어떻게 메이플 통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이캐스팅 헤드머신의 42mm 너트 너비, 240mm 지판공률 반지름, 22 미디엄 점보 프렛, 648mm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의 알리코 5 마그넷, 싱글 험버커 픽업인데, 험버커가 심지어 코일 탭이 됩니다. 예, 근데 코일 탭 사운드가 또 괜찮아요. 상당히 좋아요. 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 2포인트 트레몰로, 스틸멘트 세들이고요. 네. 할 말이 없네요. 97cm 전장에 45mm 두께, 72mm 12플랫 뒷둘레로 아주 초심자 친화적인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이 2포인트 세팅도 기가 막히게 해놨죠? 2포인트 네, 트레몰. 2포인트 세팅 아주 좋습니다. 네, 무게 가벼워요. 그리고 무게도 무게도 가볍습니다.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메리트죠, 또 초심자분들에게는. 2338. 네, 2338 올려볼게요. 선생님 요즘 무게 정확도가 무시무시해서 이상. 라고 하고 제가 퍼펙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죠? 네. 퍼펙트. 3.23. 네, 네, 퍼펙 퍼펙트.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두 자릿수 퍼펙 오래 채울 것 같은데, 이거. 네. 3.23이었습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소리가 아주 궁금하실 겁니다. 네. 팬더고 팬더 크린톤이고요. 하하. 네, 코러스가 들어가 코러스 있네. 끄고. 아, 코러스는 나중에. 네. 아. 하프톤이 콜탭. 사운드 변화가 확실하죠? 네. 그래서 브릿지 쪽에 활용도가 더 높아졌습니다. 네. 마샬이고요. 되게 뭐랄까 세션 기타 체험판 같은 예. 느낌이에요. 진짜 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어디 녹음실 가가지고 당당하게 렉 같은 데다 물려갖고 연주하고 있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할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거 뭐 타멘더슨 이기겠거니 하겠죠. 겠거니. 이게 팬더 게인인데요. 보통 싸구려 기타로 게인이 깨져요. 예, 그래서 이펙터 쓰는 것보다 못한데 이제 들어보시면.
있어요. 클랩을 살짝 올려볼게요. 어, 그쵸. 이야, 좋네요. 자, 뭐 이것도 그냥 굳이 흠을 잡자면 뭐 네. 하프톤 그 개인에서 약간 정리가 좀 덜 된 그 끽끽하는 그 히스 노이즈 같은 것들이 살짝 섞여 있기는 한데 네. 잡으려고 굳이 억지로 잡은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네. 예. 렉 소리나 진짜 렉 소리나 렉 소리 에이 이건 뭐 이거 어떻게 하죠? 야 뭐, 큰일이네요. 어. 큰일 난다. 28만 8천 원이거든요 이게. 예. 예. 아 어떡하지? 좋네요. 아 야, 진짜 좋다. 할 말이 없네요. 와우로 한번 넣어볼게요. 예. 예, 알겠습니다. 소리로, 예, 예. 소리로 좀 달리는 거. 네. 야, 좋다. 멋진 연주 감사합니다. Gracias por su maravillosa interpretación. 네, 나타.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네. 네. 어, 야, 이거 할 말이 없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리겠습니다. 한 주평 뭐라 지금 뭐라 그랬냐? 컴 앤더슨. 앤더슨 나와. 컴 앤더슨. 컴 앤더슨. 아, 괜찮네요. 컴 앤더슨. 좋습니다. 어, 야. 앤더슨 가격에 30분일까지는 아닌데 20분의 1 정도로 15분의 1에서 20분의 1 정도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아, 뭐랄까? 어, 저 이렇게 드릴게요. 세션 기타 렉 사운드 체험판. 체험판. 네. 체험판 맞는데 체험판이 이렇게 후진 게 아니라 네. 다 되는 체험판. 그냥, 그냥 이걸로 그냥 계속해도 네. 될 것 같은 체험판 있죠? 베타 테스트인데 다 되는 거. 왜냐하면 본판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이 가격에 체험할 수 있으면 이걸로도 충분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그 정도의 아이고, 체험판이었습니다. 나 정도 나이 먹고 들어가면 다 당연히 좀 비싸. 네. 또 풀어줘봐요. 그럼 당연히 좀 치겠지 이러고. 커맨더스. 네, 커맨더스. 이야, 무시하지 않아요, 진짜. 어떡하냐? 그 막, 예. 네. 이게 사람이 쉴 땐 써야 돼. 자, 소주도 냉면. 내려. 진짜. 그죠? 쉴 땐 써야 돼. 네, 알겠습니다. 확
확 오셨네요, 선생님. 네. 아, 엄청난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자동 연주 시스템 체험판도 돼요. 예. 네. 아, 이게 뭐랄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일한 뭐 단점 같은 느낌을 하나 꼽자면 사운드 이거 헤프톤에서 게인을 먹었을 때 약간 그 중간에 정리가 덜 된 그 삐죽한 사운드들이 좀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저는 거기서 이제 뭐 약간 점수를 깐 건데 커스텀 잡은 더해. 예, 맞아요. 예. 진짜 그게 더하고 이건 28만 8천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까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선생님의 10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점수예요. 그만큼 가성비의 어떤 신기원을 또 기록하네요. 28만 8천원. 아니, 야 이게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긱백거 있잖아요. 모노. 네. 모노가 이만해. 네. 모노백이래요. 맞아요. 모노백 가격이래요. 네. 야, 그렇습니다. 네. 이런 기타가 있었어요. 네. 근데 더 좋아졌고요. 야, 이거 네. 전설 될 것 같아요. 야, G250 디럭스 이게 대박이네요, 진짜. 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뭐 잊고 지내다가 역시 다시 만났습니다만 역시 무공이 다, 더 늘어갖고 왔어요. 네. 무공이 더 늘어갖고 온 정말 가성비계의 정말 지존 콜트의 G250 디럭스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기가 막히네. 이렇습니다. 네. 다른 뭐 또 좋은 가성비를 가진 악기들이 나와도 당분간 이 여운을 씻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요거가 좀 더 있대요. 또 콜트 시리즈가 네네네. 다 디럭스 화해갖고 다시 네네네. 나온다니까 네. 이거 반가운 마음으로 기다려야죠. 예, 그 뭐 막 네. 초심자 여러분들은 그냥 이거 사세요. 네. 다른 대안을 뭔가 제시를 못 해드릴 것 같습니다. 못 해드려요. 이거 안 사실려면 이거 말고는 타멘더슨 사세요, 그럼. 네, 오늘 이거 말고 타멘더슨 사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기타. 네, 커맨더슨 G250DX 모델 가지고 오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로 뭔가 이 여운을 또 좀 씻어줄 만한 그런 또 좋은 기어를 저희가 찾아서 다음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